맞는 것 같은데요? 이 사건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야. 네. 집중해야 돼. 단서 될 만한 거 찾아보자. 알겠습니다. 우리 집에 내려와. 아니, 나가, 얼른. 야, 너 어제 이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. 맞지? 어제 이 아저씨가 막 칼을 들고 쫓아오길래 그래. 나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는데 왜 그래? 이거 신데렐라 맞지? 맞지? 샤바 샤바 샤 개모가 훅 들어온 거 맞지? 맞지? 예, 장난치지 말고 놀이터 가서 놀아. 야, 너 어제 여기서 수상한 가방 주웠다 그랬잖아. 수상한 가방? 맞지? 그래. 어제 내가 산에서 이 가방 주웠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빤스. 또 빤스. 그럼 이번에도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조용필 맞지?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더군데 팬티가 훅 들어온 거 맞지? 맞지? 뭐가 들어와 들어오겠냐? 아니, 잠깐 우리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거 맞지? 맞지? 얼른 나가야지. 뭐가 맞지? 아니네 진짜. 아니네. 야, 여기 칠통도 확실하다니까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이 친구를 불러야겠어. 누구요? 미스터 K. 미스터 K? 이분이 누군데요? 사물에 손을 대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미스터 K. 에이, 말도 안 돼. 그럼 내가 이 사람 만지면 내 기억 들고요? 너 저기 뭐... 에이. 당신은 얼마 전 남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헤어졌어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신앙심이 깊은 남자를 만나길 원해. 그걸 어떻게..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... 저 불교예요! 관세임... 어머? 아, 됐어! 사소리 안 마하바냐... 반장님! 왜 그만, 왜 그만! 반장님! 왜 바닥이 좀 이상한데요? 미스터 K! 소리가...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요. 네. 이 아파트 바닥을 개조해서 개조. 범인이 무언가를 숨겨놨어요. 숨겼다가? 살펴볼게. 그래. 네. 여기 뭔가 숨겨놨어요. 숨겼어.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안 돼! 안 돼! 왜 이래? 아래층에서 올라왔어요! 예? 너무 뛰었어! 층간소음! 층간소음! 죄송합니다! 뭐하는데 지금? 뭐 층간소음이야 층간소음. 이상한 소리라고. 갔어. 저리 가 있어 너 저. 갔어 갔어. 가겠지. 반장님 범인이 이 대포폰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 어떤 게 범인 걸까요? 미스터 K! 확인해봐.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요. 네. 이건 범인 핸드폰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것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건 범인. 안 돼. 안 돼. 왜 그래요? 어깨 담 걸렸어. 예? 잠깐만. 여기 승모근 딱 잡아. 빨리 주문을 여기. 빨리. 빨리. 아,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 승모근. 너 지금 나랑 장난이지? 반장님. 다음 주에 가기로 한 여름 휴가 절대 가지 마세요. 휴가는 왜? 성수기예요. 극성수. 야, 그걸 누가 뭘. 진짜 쟤 때문에 진짜 짜증나네 지금. 반장님 참으세요. 아 열받네 정말. 그나저나 그래. 오늘 안에 증거 못 찾으면 용의자 풀어줘야 되잖아요. 그러게. 야 벌써 4시다. 그러게요. 빨리 저 단서 될 만한 거 찾아보자. 알겠습니다. 뭐야 조여주세요. 아이 깜짝. 아이 거기서 뭐해. 뻐꾸기 날렸다 왜. 에? 뻐꾸기. 왜 그냥 내보내라 좀 내보내. 미친 여자야. 저리 가세요 제발. 김여사 빨리 단서 될 만한 찾아보자. 알겠습니다. 야 여기 금고가 있는데? 그래요? 이거 한번 열어볼까? 저기요 빨리 좀 해요. 아주 빨리 하고 있잖아. 빨리 좀 해요. 아 왜 이렇게 제 조개 누가 쫓아와? 빨리 좀 해요. 빨리 좀. 예? 어 쉽네. 너 혼자 살지? 뭔 소리야? 혼자 살아. 말 좀 한 번 해주마 알아들어. 어? 이거 딱 그 걸레 덜 말렸을 때 나는 걸레 신네 알지? 아우 너무 싫어. 아유 빨리 좀 해요 빨리. 야 좀 내보내 내보내. 말아 입어요. 저리 가세요. 근데 반장님 응? 왜 범인은 비 오는 날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? 그 아무래도 혈흔을 씻겨내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? 그런가? 맞아요. 다 씻겼어요.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? 다 씻겼어. 범인이 혈흔을 씻겨냈다는 얘기야? 예 다 씻겼어. 씻어? 키위 씻겼어. 예? 뭔 소리야? 아, 좀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네? 어, 겁나 안 빠져. 어, 못생겼어, 어머, 어머. 아유, 범인 잡고 싶다.